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O님께서 뇌성 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철리터와 TVO의 와TVO입니다. 이번에 조립할 프라모델은 피규어라이즈 유희왕 카오스 솔저입니다. 피규어라이즈 유희왕 카오스 솔저의 박스아트입니다. 유희왕에서 전설의 몬스터 카드인 카오스 솔저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결제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했습니다. 제가 피규어라이즈 유희왕 카오스 솔저 올바르게 조립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부모님께 해외 배송으로 주문 달한 거 부탁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카오스 솔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나무 위키를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작 듀얼리스트 킹덤 편에서 어둠의 유우기가 사용. 그의 최강의 몬스터들 중 하나로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기준으로 어둠의 유우기가 전생부터 쓴 몬스터이기도 하다. 이 어둠의 유우기의 에이스 카드 중 공격력 3000의 주인공의 에이스 카드의 시초. 매지션 오브 블랙하우스와 함께 유우기를 상징하는 의식 몬스터이다. 쿠자크 마이어의 듀얼리스트 킹덤 준결승전에서 위기의 순간에 해피의 애완 드래곤을 격파해 듀얼에서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도마 편에서는 다츠와의 듀얼 중 왕의 기억 편에서는 대사신 조크 네크로파데스와의 최종 결전에서도 등장해서 매번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과 융합해 궁극용 기사가 되었다. 다만 두 번째의 경우 이번에는 어둠의 유우기가 카오스 솔저 대신에 궁극의 백룡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한번 출연 후 재출연이 없는 원작보다 애니메이션에서의 대우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BM 라스트 배틀인 어둠의 유우기와 무토 유우기의 듀얼에서 출연은커녕 어느 쪽에 대개도 들어가지 않았다. 6 어둠의 유우기가 덱 구성을 할 때에는 잠깐 모습을 비쳤으나 결국엔 덱에 채용하지 않은 듯 당시의 의식 소환 특성상 카드 소비가 많다 보니 그런 것으로 보인다.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GX에서는 유우기의 덱 그 자체를 스틸에서 사용한다는 카구라자카가 오리지널 카오스 솔저가 아닌 리메이크판 카오스 솔저 개벽 2대신 등장했다. 이후 맨 마지막에 진짜 유우기와 유우키 주다이가 듀얼을 할 때는 이 오리지널 카오스 솔저가 덱에 들어있었다. 여기선 역시 소환 코스트가 문제인지 직접 소환되진 않고 주다이가 사용한 아공간 배틀 A 효과로 패로 들어와 주다이가 선택한 네오 스페이시언 아쿠아 돌피를 털어버리는 장면만 나왔다. 다음으로 제품 위정 보아 발매일. 제품명 피규어라이즈 카오스 솔저 가격 46,500원 발매일 2024년 1월 26일. 2년 전 제 채널에 누가 악플을 달 전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해 유튜브 하지 마라고. 부모님께서 질질해주세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유튜브 5년 했는데 제가 자기 8살 조카보다 못 그리는 순준인데라고 마지막에는 부모님 돈을 그만 쓰고 취업 알라봐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모한테 지지받기만 하고 정작 부모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 미안하지도 않니? 그거를 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분하고 어쭈비니님과 다른 분들께서 그 글을 보고 괜찮아요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카오스 솔저 조립 도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쭈비니님나 다른 유튜버 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아빠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조립하고 어쭈비니님과 유튜버 분들 그리고 부모님 형 항상 감사합니다. 머리 부분 완성합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서 몸통 조립하고 그리고 몸통 조립하고 계속해서 완성합니다. 온라인 결제 못합니다. 하지만 구글 결제 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취업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는 동두천 장애인 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도 기다려주세요. 말밖에 못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델은 잘못 조립할 때 그때 잠깐 형이 도와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스티커를 붙이 부분이 팔 부분이 밖에 없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이제 곧 피규어라이즈 카오스 솔저가 완성됩니다. 피규어라이즈 카오스 솔저 완성합니다. 베이스는 별도 구매라. 유희 에이스 몬스터를 완성합니다. 멋진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